영화 스파르타쿠스를 보면 마르쿠스 크라수스는 우유부단하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참주로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경제학자들은 그에 대해 대중매체와 상반된 평가를 내립니다. 이 일례로 2014년 2월 19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크라수스를 로마 최고의 부자로 꼽았습니다. 크라수스는 완노라, 보안노라, 이견노라로 외친 카이사르, 마그누스라는 별칭이 붙은 폼페이우스와 함께 삼두 정치를 통해 로마 공화정을 이끈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 뒤에는 디베스라는 명칭이 늘 따라다녔는데 이는 부자를 뜻합니다. 크라수스는 많은 부를 어떻게 모았을까요? 원래 집안도 금수저였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 역사가는 그를 두고 부동산의 가치에 눈을 뜬 최초의 로마인이라고 했지요. 그는 로마의 닭장 같은 공동주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소방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크라수스는 이 점을 이용하였지요. 자신의 노예들을 훈련시켜 소방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불이 나기만을 기다리다가 불이 나면 집주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불이 난 건물인데 나한테 넘기라고요. 자칫하면 옆집에까지 불이 붙어 배상금을 왕창 물어줄 수 있다고 하면서 헐값에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크라수스는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도 막대한 이익을 남겼는데요. 크라수스는 높은 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귀족들에게 토지를 할인가로 빌려주면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쓰임새가 있는 사람에게는 임대료를 낮추고 자산을 살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액의 마진을 붙여 팔았습니다. 크라수스는 전에 없던 창의적인 발상으로 로마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도 면밀한 전략과 계획,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만나 로마에서 많은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지요. 비록 그의 최후는 타지에서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투자 전략은 그 어느 부자보다도 창의적이었습니다.